안녕하십니까. 돌아온 붕어 형입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게임은 더 킹 오브 파이터 97. 싱글보드 최고 난이도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는 랄프고요. 라이프는 솔직히 97이 좀 많이 떨어져요. 98에 비해서. 마음에 가인 후바라고요? 어차피 후바나 마음에나 똑같아요. 후바도 마음의 일종입니다. 이름만 다르지 시스템 똑같아요. 잠깐만, 지겠다. 왜 이리 잘 싸우지? 오씨. 와, 저걸 참 마이 존나 치사하게 하네. 이 컴퓨터 97이 랩 최고 난이도라면 컴퓨터들이 존나 양아치 같은 게 뭐냐면요. 진짜 양아치 같은 게 뭐냐면 기본잡기 성애자의 기본잡기. 기본잡기에 진짜 무슨 걸신처럼 달리더래요, 얘네들. 기본잡기 저거 낚아챌 수가 없거든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면 저게 안 돼요. 우리가 하면 저게 안 돼. 면상 갈아 마셔야지, 마이. 아우, 속이 다 시원하네. 그렇지. 넌 CG 못 간다, 이 자식아. 여기가 내한테 왜 처음부터 깝쳐. 넌 씨 얼굴 또 방앗간 내버렸어, 방앗간. 여자가 좀. 한번 더 가자. 아직 반죽 덜 했다. 2차 반죽이다, 이 자식아. 아, 네, 시원성기님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여기선 악패는 아니에요. 97은. 장미 루나 양 어서오세요. 아타나는 별로 어려운 편이 아니라가지고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잡는 거는 정말 컴퓨터 정말 그 귀신인지 귀신같이 잡아요. 특히 기본잡기에 관해서는 컴퓨터 완전히 성애자입니다. 성애자. 기본잡기는 진짜 기본잡기 잡아낸 능력은 컴퓨터 완전 성애자 수준이네요. 병원 가봐야 돼.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될 정도로. 봐봐, 이런 거.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뭐 격투기 한두 판 해본 사람도 아니고, 아, 이건 잡을 수 있겠다. 못 잡히겠다. 이거 알잖아요. 근데 컴퓨터한테 저게 합법이야. 봐봐. 죽였네. 와, 씨. 존나 빡고만해. 이98 라이프랑 너무 차이 나요, 97이. 쓰레기 같은 거. 너도 씨 얼굴 면 얼굴 가라 마셔줄까? 너도 얼굴 가라 마셔줘. 뭐야? 와, 저게 안 잡히네. 그리고 97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잡기 범위가 너무 좁아요. 완전 붙어야만 잡기가 가능해요. 기본 잡기는 똑같아요. 우리 기본 잡기 성능이 더 좁죠.
봐봐, 이거 안 잡히잖아, 지금. 98이었으면 당연히 잡아야 되거든요. 봐봐, 지금 안 잡히죠? 저 잡기 썼어요, 잡기. 라루킥 쓴 게 아니라 잡기를 쓴 겁니다. 라루킥하고 잡기 커맨드는 살짝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저게 나가는 거지. 잡기 범위가 너무 가혹해요, 97은.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가혹합니다. 잡기 범위가. 얘는 거저져. 복수했잖아요. 한 판 이겼잖아. 내한테 한 판만 이긴 것만으로 복수해요. 어 뭐야? 봐봐, 이거 잡기 안 되죠? 잡기 왜 안 되겠는지 이해가 못 하게 돼. 너무 이 97 잡기가 너무 빡빡해요. 이게 너무 빡빡해. 인간적으로. 완전 달라붙어야 돼요. 완전 달라붙어야 돼요. 그래서 97은 잡기를 별로 안 해, 사람들이. 잡기 캐릭이 가장 가장 이제 힘든 게임이 97이에요, 97. 여러분, 대회 때 보시면 이거 97 잡기 캐릭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본기만으로 잡았어. 와, 니가 하는 공격 합법이고 내가 하는 공격은. 부른부은 계약님 뭐세요? 가장 약해져. 있으나 없으나 만 있으나 만한 캐릭터. 뭐야, 뭐 찾기 안 되네. 안녕 난 카카님, 고요정님, 파이어맨님 어서오세요. 봐봐, 잡기 썼는데 또 안 되죠. 원래 98이면 저 당연히 잡혀야 돼요, 저게. 저게 잡히면 안 되는 게 아니라 97이 이상한 겁니다, 이게. 잡기 썼는데 안 잡힌 거야. 아까 그 2단은 끝난 게 아니라 바퀴 무조건 넣어요. 97이 잡기 범위가 너무 좁아요, 이게. 인간적으로. 너무 잡기 캐릭터를 완전 거지같이 만들어놨어요, 이거. 오라시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잡기 캐릭터 한 적 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사람과 대전할 때 잡기 캐릭터 넣은 적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잘하는 사람끼리 하면. 역시 간만 보네.
오케이. 좋아요. 그나 대야시로인데? 이거 다음에 아까 98 키워보고 싶다고 하신 분 계세요? 아, 저는 95가 제일 좋아요. 제일 밸런스가 안 맞는, 밸런스가 그래 안 맞는 버전이긴 한데. 아, 존나 빡구만해. 다행이다. 야, 가드의 사나이네. 그냥 가드의 사나이, 가드맨. 얼마나 잘 막나 보자. 그래, 기공이 싸웁니다. 와, 진짜 잘 때려먹는다. 저 없는 기술 가지고 진짜. 와. 아, 졌어. 2도트. 아, 2도트 정도 되겠네, 2도트. 초라 때 못 이기는 거 아니야? 아, 불안한데? 안 되겠다, 좀 야소방이 가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어이, 가, 아, 열한 번에 가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거 정말 치사마법인데 어쩔 수 없어요. 이기려면 이기려면 어쩔 수 없어. 왕방근님, 돌쇠님, 뚜루루뚜뚜님, 대한민국TV님, 루야님 어서오세요. 저 녀석이 근본적 치사하기 때문에. 좋겠네. 바퀴 저, 와, 잡기 또 안 되는 거 봤죠? 잡기 안 됐어요, 방금. 니가 운 좋아서 이긴 게 아니라 존나, 게임 존나, 잡기 게임도 존나 개명신 만들어라, 진짜, 개명신. 누가 보면 잡기도 쓸지 모르는데, 기본기 바퀴 쓸지 모르는 사람은 알겠다. 아, 진짜, 씨. 존나 이거, 존나 어렸지, 거절 먹네. 됐다. 그렇지, 개, 완전 개거저잖아, 이거. 어? 완전 자기 키링 밑바닥 만들어놨어. 데미지도 별로 안 세고. 완전 개 밑바닥 만들어놨네.
오케이, 이겼다. 와. 빡세, 랄프 진짜 빡세다. 우리 98에서 알고 있던 기본기 최강의 그 랄프가 아니에요. 하단시만 해도 못 다가오는 그런 랄프가, 서민 랄프에요, 서민 랄프. 라이프의 소상공인 버전. 아우, 굿데이 커맨더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우리 명얼님 부담되시겠는데?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우리 굿데이 커맨더님. 우리 누구지? 청풍 명월님이, 네, 하나로 찍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나로 찍할까 드렸습니다. 플레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